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도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가급적 요약집 위주로 이렇게 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 나눠주는 자료들은 요약집에 있는 게 좀 산만하거나 그럴 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나눠준 거니까 참고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책에는 없지만 맨 앞에 이 2페이지 피시면 예, 지적해서 총책에서 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펴놓으시고 이것에 앞서서 우선 간단하게 부동산 공시법은 자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졌다 했죠? 어디? 지적 부분하고 등기부. 이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공시법이다 이렇게 한다겠죠. 자,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인데 자 먼저 객체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에서 어떤 한 필지 토지가 있을 때 자 등기 객체는 토지 건물 모두 지적은 토지만 객체 다르죠? 범위에서 이 토지 관련 정보를 우리가 이걸 어디다 기록해 주느냐 자 먼저 이제 우리 용어적인 소관청이라고 배울 겁니다. 지적 소관청이 하면 이제 지적 공부 중에 대장이 있어 대장 이 대장에 이 토지 관련 정보를 기록할 때 부동산 표시인 사실관계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련된 권리관계를 먼저 등록할 겁니다. 선등록 선등록한 절차가 있다. 먼저 토지 관련된 정보 즉 소유자의 지번, 지목, 경계자 표면적 같은 이런 사실관계와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조사 측량해서 등록한다. 여기서 끝나면 간단한데 우리는 이원적 공시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 것을 이원적 공시방법 공시 방법이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했죠. 이원화에 있어서 자 사법부 소속의 말단 기관인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 하면 이 등기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등기부가 있다 했죠. 등기소. 등기소에는 이제 등기부 이 현재 등기부는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전산 등기부가 있어. 이 등기부도 표지에비해는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를 기록해주고 권리관계는 갑구나 을구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 등록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후에 등기한 절차 후 등기한 절차로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최초 토지가 생겼다 없던 땅 어떻게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 바다를 막으면 없던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뭔다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같은 토지 표시사항 이것을 측량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여기다 등록해줘요. 그래서 먼저 등록할 때 이걸 토지 우리 지적에서 신규 등록이다 이런 말 써요. 신규 등록 최초로 등록한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 대장 지적 공부 중에 토지 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등기법 65조에 가면 소유권 보존 등기래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등기부가 보존 등기하면 등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65조 제1호에 가면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한 자 즉 요 토지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하면 등기부가 개설돼 버려요. 그래서 선 등록 후 등기한 절차로 진행되는데 요 대장에 등록이 된 내용이나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은 동일 항목은 항상 부합 일치해야 된다는 거, 일치. 자 같은 토지에 대해서 정보를 기록해줬기 때문에 대장에 등록된 내용이나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 상호 부합을 해야 된다. 부합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공무원들이 다른 장부에 관리하다 보니까 불일치할 때가 생겨 안 맞을 때가 그럼 어떡하냐 이때 사실관계는 대장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 면적이 대장에 5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으면 등기부 표지에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550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게 서로 불일치 생겼어. 그럼 어떨 것이냐 넓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대장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준해서 등기부 이걸 바꿔야 돼. 안 맞는 바꿉니다. 안 맞는 걸 바꾸는 걸 우리가 변경한다라고 하는데 등기부를 바꿀 땐 변경 등기한다 이런 용어 써 변경 등기. 대상이 뭐냐 부동산 표시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 표시를 변경 등기를 통해서 요 550을 500으로 바꿔서 이렇게 일치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소유자 권리관계도 역시 일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등기부상 소유자 A 대장상 소유자 B 이렇게 서로 안 맞고 있다 그럼 어떨 것이냐 이때는 등기부 기준 자 이건 대장 기준 어딜 바꿨다 등기부를 바꿨고 권리관계 거꾸로 등기부 기준 어딜 바꿔야 되냐면 대장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바꾸는 것도 변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장을 변경하는데 대장은 용어를 다 등록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변경 등록을 통해서 바꿔주는데 무엇을 변경되느냐? 소유자 표시. 소유자 표시를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일치시키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적인 구조,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는 대장을 기준해서 등기부를 바꿔서 일치시키면 되고, 권리관계는 거꾸로 등기부 기준해서 대장을 바꿔서 일치시키면 된다. 이때 토지 표시를 일치시킬 때 뭐라고 한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소유자에 관한 것은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이걸 일치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가 완전 일치했으니까 이게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계속적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즉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도 소유자들이 이 토지를 분할, 자르고 합치고 지목 변경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계속 변동이 일어나, 이런 전체적인 변화차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요. 좀 이따 용어정에서 볼 겁니다.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나 변경하나 말소한 일이 생겨. 그러면 만약 토지 분할했다, 절반을 잘랐어. 그럼 이게 절반을 줄어들어서 250 바뀐단 말이야. 그럼 곧바로 안 맞는 거야. 왜?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공시방법이 이원화돼서 대장상 토지 표시에 변동이 생기면 뭐가 안 맞는다고? 등기부 곧바로 안 맞게 돼 있어.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이원적 공시방법이 이원화됐다 보니까. 장부가 두 개씩 있는 거야, 두 개씩. 한쪽 바꾸면 당연히 다른 쪽이 안 맞아. 자, 이렇게 지금 이거 얘기해 준 건 책에 없는 거니까 빨리 들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한쪽을 바꾸면 무조건 다른 쪽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걸 다 바꿔줘요. 국가 알아서. 그래서 이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국가인 지역 소관청에서, 요 소관청 시장군수청장이 국가로부터 우임받아 이걸 처리해 주는 건데, 이 등기를 해 주는 걸 국가가 등기 신청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공서가 등기 신청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기 촉탁이다 이런 요소.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부도 분할했다 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불일치가 되려고 하다가 다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국가 등기부 다 바꿔줍니다. 근데 소유권 변동은 어떠냐? 이 소유자가 일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 바뀌려면 어떻게 돼? 소유자 바뀌려면 먼저 이 근제, 바탕에 뭐가 있냐?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즉, 이게 민법에서 얘기하는, 자, 거래한다, 매매.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민법 186조가 뭐라고 나왔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라의 효력이 생겨. 등기려면 어디 가야 돼? 등기소 가야 되겠지.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자, 등기부상,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심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등기부에 소유자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자, 부동산 등기법 6조 1항 언제 접수했느냐?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그래서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날짜 소유권 변동이 생긴 거예요. 그럼 등기부상 소유자 바뀌었죠. 대장상 소유자 안 바뀌었죠. 또 안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곧바로 이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대장 소관청에 등기 끝났다고 알려줘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 등기 완료 통지.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 등기 끝나면 뭐라고 표현하냐? 법적 용어는 지체 없이 즉시 바로,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지체 없이 등기 완료 통지 해주는 거예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면 요 등기부랑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대장도 소유자를 변경 등록해서 또 불일치 생기를 막고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즉 지적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공시법, 이 과목을 묶어놨다. 공시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12문제가 생겨요. 출제는 지적에서 12문제, 등기에서 12문제. 그 다음에 어디에서? 세법에서 16문제. 해서 공시에서 24문제를 내게 돼. 그리고 세법에서 16문제를 내게 되고, 이건 2차가 1교시, 2교시 나눠지기 때문에 1교시, 2차, 1교시 부동산 공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험을 보고 나서 한 50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쉬었다 보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작년부터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데 지적은 한 10문제는 기본적으로 맞아요. 공법. 작년에 지적 서고 문제,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전국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그거 내는 사람도 없어. 일부러 틀려달라고 냈지만 찍어서 맞았으면 더 기분 좋은 거고, 그거 빼놓고 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다 맞고 그 다음에 등기는 12문제 중에서 한 반만 맞아도 충분하다. 6문제만 맞아도 충분하다. 그러면 여기서 10문제만 맞고 여기서 6문제만 16문제가 맞잖아. 세법도 반만 맞으세요. 16문제 중에. 그럼 8문제 맞지? 세법에서 16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2분의 1만 맞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그냥 반반씩만 맞자. 그럼 몇 개? 8문제. 그럼 2차 부동산 공시미 세법에서는 10개, 6개, 8개 맞으면 24개가 나와. 60점에 딱 맞아요. 아무 걱정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2차에서는 지금 어디? 지적이 도움이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2차 2교시 지적, 2차 1교시는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2차는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공부하면 합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이 있어요. 1차는 피할 구석이 없어. 민법을 난 못하니까 개론만 열심히 하자? 안 됩니다. 개론은 못하니까 민법만 열심히 하자? 안 돼요. 둘 다 비슷하게 나가야 돼. 아무리 잘해도 80, 90점 못 맞아요. 좀 잘하는 사람들이 70점 아니면 65점 맞아. 그러면 한 과목이 민법에 한 70점 맞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개론 조금 덜 해도 50점 맞아도 합격하잖아요. 그 정도 약간의 편차 있지만 대체로 합격생들은 한두 문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평균 60에서 한 몇 문제 왔다 갔다 거기서 합격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결정돼 공부한 사람들. 근데 2차처럼 이렇게 뭔가 약간 점수를 많이 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다 얘기죠. 그러니까 1차는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되고 2차는 이렇게 2차 1교시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2차 2교시에서는 이 지적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지적이 얼마나 감사한 과목인가를 알고 시작하면 기쁨이 넘쳐서 공부가 더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우선 요약집 여러분 나눠둔 2페이지 보시고 자 먼저 거기 이제 3페이지 가면 지적이란 뭐냐? 의의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겠습니까? 안 내겠지? 그래서 지적은 공부하니까 알아야지 뭐 지적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지적은 그냥 말 그대로 토지를 등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 호적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다. 이거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에서 취급하는 객체는 뭐다? 토지만이다는 거예요. 건물은 없구나. 이걸 등록한다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그래서 나머지 생략된 말들은 뭐 자세히 안 해도 뭐 시험과 관련이 별로 없으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의 3요소면 객체인 뭐가 있어야 돼? 토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장부 기록한 장부인 지적 공부가 있어야 돼. 이렇게 토지와 지적 공부만 있어가지고 이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공적 장부란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여기에 연결시켜주는 고리 등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돼. 이걸 지적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요거 세 가지를 지적의 3요소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지금 분류가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시험 관련해서 여러분 간략하게만 개념만 파악하면 됩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발달 과정 지적을 이렇게 발달 과정별로 분류해보면 최초로 토지를 등록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세금을 부과하려고 토지를 등록했습니다. 이걸 세지적 이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등록했다. 초기에는 이때 세금을 부과할 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면적입니다. 토지 면적이 넓으면 많이 적으면 적게 그래서 면적 본위로 운영되었다. 면적 본위로 운영되었다. 지금 공시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과목인지도 잘 이해 안 가죠? 공시법. 그리고 부동산 공시법. 그래서 이걸 설명한 거야. 공시법이 뭔가 간략하게. 또 누구나 다 처음 공부할 때는 무엇인지 모르고 공부합니다. 자 이렇게 세지적에서 이게 조금 더 시대가 변천되면 이제 개인 소유권 개념이 생겨요. 그걸 법지적이라고 합니다. 법지적. 법적 개념이 생겼다. 그래서 법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법지적을 소유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소유권의 한계를 밝히는 게 중요하죠. 내 땅의 소유권 어디까지냐? 이걸 보면 경계. 경계 위치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 본위로 운영됐다라고. 위치 본위. 그래서 세지적에선 면적 중심, 면적 본위로. 그 다음에 법적 내 소유적은 위치 중심으로 운영됐다. 경계 위치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등록하는 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면적도 등록했지만. 이 상태가 지나면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세금이나 부과하고 소유권의 한계를 밝혀주는데 그치지 않고 종합지적, 통합지적, 다목적지적 여러 가지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종합지적이나 통합지적, 유사지적, 경제지적. 다 이게 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요 다목지적 수는 이렇게 발달되는데 현재 우리는 요 법지적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 이 경계 표시 방법을 놓고 보면 두 가지로, 자,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걸 우리가 도해지적, 도해란 그림이라는 거예요. 도해지적, 좌표값으로 표시한 걸 수치지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나눠지는데, 도해지적은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했기 때문에 경계의 위치를 눈 뜬 사람은 다 보여. 장님이 아니면 다 봐. 그러니까 누구나 쉽다. 이해 쉬워. 또 작성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어. 단점은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상대적으로 정밀도는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이 앱의 수치, 좌표값, 경계점 좌표 지적이라고도 해. 이 수치적은 일대로 대응된 좌표를 등록하기 때문에 아주 정밀도가 높아요. 정밀도는 엄청나게 높다. 그러나 자, 일반인들이 좌표값을 난수표처럼 숫자만 주어지고 위치를 찾아봐라, 면적 계산하면 아무도 몰라. 일반인들이 볼 때 어렵다. 그리고 작성 비용이 정밀측량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 단점이 있어. 장단점이 서로 교차하죠. 그래서 도해지적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면서 이걸 전국적으로 채택하고 있어. 그리고 이것은 이 도해지적의 단점을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어디? 일부지역에서. 이 일부지역에서 이걸 보완하는데 일부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도시개발사업한 지역이에요.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을 만들어서 수치적의 단점을, 저 도해지적의 단점을 이걸 수치적으로 보완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채택했어. 이거를 전국적으로, 이건 일부 지역에서. 그 다음에 등록 차원에 따를 때, 등록 차원. 차원이라는 것은 2차원이냐 3차원이냐 이거 말하면 되죠. 여기서 2차원이라는 것은 2차원, 수평 지역, 수평면, 저 평면값만 얘기합니다. 2차원 지적. 그 다음에 3차원 지적은 공간이 나와야 돼. 3차원 입체 지적이라고 하죠. 입체. 여기서는 축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수평면 값만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제 토지는 굴곡이 있지만 도면에 그릴 때는 이렇게 2차원이라는 건 이 도면 이 축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저 토지 모양을 그려봐라.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긴 토지입니다 라고 그렸을 때 수평면 값밖에 안 생기지. 이 굴곡이나 지상 건축물 지하 구조물 표시할 수가 없지. 그러나 3차원 지적 입체로 가면 입체 공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축이 두 개만 가지고 안 되고 여기는 자 축이 있는 반면 높이가 또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런 토지 모양을 그릴 때 입체적으로 모든 걸 표시해 줄 수 있어요. 위치, 지하 구조물, 지상 시설물도 다 표시할 수 있어. 이걸 입체 지적 내지 3차원 지적으로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기서 지적은 2차원 지적 이걸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도 임야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수평면값밖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정리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등록 의무 유무에 따라 등록. 요 등록 의무는 누구에게 의무가 있느냐? 즉 토지를 등록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느냐에 따라 첫째 적극적 지적. 적극적 지적이라는 것은 국가한테 의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소유자들이 신청하건 안 하건 국가는 의무적 토지를 다 등록한다 이런 얘기. 이에 비해서 소극적 지적이라는 것은 국가에게 토지 등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신청하면 등록을 해주겠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을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의무 유무를 놓고 분류했을 때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 지적, 이걸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소유자가 신청하든 안 하든 무조건 토지를 다 등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 발달 과정별로 볼 때 뭐라고? 법지적이며 경계 표시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전국적으로 도해지적을 취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수치지적으로 이걸 보완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등록 차원에 따를 때 2차원 지적이며 등록 의무 유무를 놓고 봤을 때 적극적 지적. 이걸 우리가 취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 아셨죠? 이것만 결론만 알면 됩니다. 결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약집에선 3페이지 이게 4페이지까지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제 요약집 5페이지 넘어가고 5페이지 넘어가면 자, 이 법 1조의 목적이 나와. 1조의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1조 목적에 가보면 자, 우리 조문 내용은 측량 및 수루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및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효율적 관리 그리고 해상교통의 안전 및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해상교통의 안정, 즉 수로조산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 국민의 소유권 보호 요 두 가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1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지적지도 등지도 비교 요게 요 내용과 비슷하다. 여기서 이제 그 힌트를 얻으시면 된다는 얘기고 이런 거는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5대 이념. 지적 5대 이념을 좀 옆에다 기록해야 되겠네. 지적의 5대 이념. 지적의 다섯 가지 이념이 있다. 그래서 국공영 실질이라고 얘기 줬었죠? 자, 국공영이 집에서 지금 쉬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지적의 5대 이념. 첫째 이게 뭐냐? 지적 국정주의. 지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즉 토지 등록 사항을 결정할 권한은 국가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민정주의가 아니다. 일반인들 스스로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만이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지적 공개주의. 토지 표시는 누구한테나 원하는 사람이 다 공개하겠다. 비밀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개주의. 그 다음에 지적 형식주의. 여기 주의할 게 지적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지적 등록주의라고도 표현해요. 지적 등록주의. 이것은 등기법과 구별해야 됩니다. 등기에서의 형식주의. 등기에서 형식주의는 뭐냐면 이건 뭐예요? 등기에서 형식주의는 독일법의 태도, 독법주의. 다른 말로 성립요건주의. 다른 말로 형식주의. 같은 이게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지적에서 얘기하는 이 형식주의는 뭐냐? 형식주의는 물권 변동,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에 대해서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 행위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공시 방법인 등기를 구비했을 때 비로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요 내용을 얘기합니다. 요 효력이 발생한 요것을 말하는데 등기에서 형식주의란 물권 변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나 지적은 물권과 아무 상관이 없어. 토지 표시를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 표시. 알았어요? 그래서 지적 형식주의란 건 뭐냐?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의 등록이라는 형식을 구비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지적 공부의 등록이 안 되면 효력이 없어요. 토지 표시와 관련된 거예요. 민법에서 형식주의는 뭐라고? 물권 변동과 관련된 거고. 알았어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민법 얘기하는 형식주의와 등기에서 5대 이념 중 형식주의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실은 심사 방법이 실질적 심사를 취한다. 즉 등기에 오면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지만 지적에서는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해서 실체 관계를 전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 민법 저 부동산 등기에 오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다. 즉 절차상 하자만 심사하고 실체 관계 심사 권한 자체가 없어. 그러나 지적에서는 지적 공무원들은 토지 표시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 확인해봐야 돼. 측량이 필요하다면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지적 측량하고 검사 측량을 해야 되고 측량이 필요 없는 경우는 토지 이동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돼. 그다음에 요거 직권 등록주의. 아까 5대 요 직권 등록주의란 것은 아까 우리가 등록 의무 유무를 놓고 봤을 때 국가한테 등록 의무가 있다 했지. 그래서 적극적 지적을 취하겠다 했잖아. 그래서 국가는 신차지 않더라도 직권을 등록해. 즉 등록이 강제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등기와 차이점이 등기는 심사 방법이 형식적 심사주의지만 지적은 실질적 심사. 등기는 신청주의 원칙이지만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앞에 세 가지를 뭐라고 표현한다? 3대 이념.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를 3대 이념. 여기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5대 이념.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5대 이념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문제 드는 것이 자 측량 중에서 경계보건 측량이라는 게 있어요. 경계보건. 이 경계보건 측량 지적 측량 중에 어디와 연결되느냐? 자 지적 공개주의 이념을 실현시켜 주는 제도예요. 그다음에 측량 중에 검사 측량이라는 것도 있어. 검사 측량. 검사 측량은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내용을 지적 소관측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검사 측량인데 검사 측량은 어디와 연결되냐? 이것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실현시킨다. 그래서 경계보건 측량은 지적 공개주의 이념을 실현시켜주는 제도며
검사 측량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실현시켜주는 제도다. 이런 얘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필지 수를 물으면, 자, 일정한 시점, 스톡, 이러면 개론 시간에 스톡이냐 플로우냐 이런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일정한 시점에서 보면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 자, 지적에서는 용어를 뭐라고 쓴다고? 지적은 등록, 등록. 등기는 어떤 거? 등기. 그러니까 여러분 장부에 기록하더라도 소관청, 즉 시장군수청장, 시청이나 구청에 하면 등록한단 말 써야 돼. 등기소에 가면 기록하더라도 뭐라고 쓴다? 등기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용어를 바꾸면 안 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등기하러 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등기소로 가세요. 그럴 거예요. 또 등기소에 가서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럼 어디로 와? 시청으로 가세요. 그럽니다. 구청으로 가세요. 우리는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용어가 다른 거야. 등록이라는 말과 등기라는 용어는 완전히 다른 말이니까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등록된, 즉 소관청에 등록된 토지 필지 숫자와 등기비에 등기된 토지 필지 숫자는 이게 딱 부합하면 좋아요. 전국에 약 예를 들어 3,500만 필지가 기록했다면 등록된 것도 같고 이거 똑같으면 좋은데 이건 맞을 수가 없다. 안 맞아. 왜 안 맞느냐? 항상 부족해. 등기된 게 더 적어. 왜냐하면 지적에서 등록할 땐 국가가 5대 이념 중 직권 등록 주의 이념에 따라 모든 필지는 당연히 등록해야 돼. 안 하면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독도를 등록 안 하면 일본을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 통치권에 미친 전국토는 한 필지라도 빠뜨리지 말고 국가는 다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는 어떠냐? 민법의 사적자치 연장. 그래서 자기들 계약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럼 등기도 어떠냐?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등기 토지가 생긴다. 즉 신청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등기 신청주의와 지적 5대 이념 중 직권 등록주의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요 필지 숫자가 서로 다르다. 차이가 생긴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등록된 토지 필지 숫자와 등기된 토지 필지 숫자가 불일치한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다음 용어 정의.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신경 써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용어 정의. 즉 지적이라는 것이나 2차 과목도 다 친절하지요. 왜? 이 법을 쓰는 용어가 뭡니까? 라고 알려주고 시작해. 민법처럼 불친절하지 않아요. 민법은 법률행위가 뭔지 알아서 공부하고 와 이런 얘기야. 우린 설명 안 할 거야. 다 알아서 공부하고 오고 의사표시가 뭔지 알아서 공부해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민법, 사법은 그런 설명이 다 없지만 이런 공법의 2차 과목도 다 2조에 가면 용어 정의가 나와. 이 법을 쓰는 용어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요약집은 지적 소관청 나왔으니까 소관청 봅니다. 자, 지적 소관청이란 뭐냐? 자, 지적 소관청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것은 어떤 지위냐? 원래 토지 등록업은 국가가 해야 돼.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를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장관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겠죠. 그래서 직접 쫓아다니면서 이 대전까지 와 가지고 지목 변경, 분할, 뭐 합병 이런 신청을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업무는 국가의 업무지만 이 업무를 혼자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위임하는 거야. 기관 위임. 국가들이 이걸 위임해 줬어. 위임. 기관. 요 기관에 위임했는데 위임. 그래서 누구한테 위임해 줬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위임했어.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뭐 경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때 소관청이라 했을 때는 이것은 국가사무인 토지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준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시장은 밑에 구가 없는 시시장만 소관청이 됩니다. 그다음 군수야 뭐 당연히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든 행정구청장이든 묻지 않습니다. 자치구청장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선거로 뽑아준 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죠. 그 다음에 요 행정구청장이라는 것은 50만 이상 대도시에 가면 너무 행정 편을 위해서 이걸 분구시켜 놨어. 그때 임명된 구청장을 행정구청장이라고 그래. 이런 공법 시간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즉 구가 설치했으면 구청장이 소관청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은 밑에 뭐가 없는 거? 구가 없는 시장을 말해. 물론 여기는 행정시장이든 자치시장이든 묻진 않아. 즉 이 행정시장 대표적인 게 어디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
시장이잖아. 제주시나 서귀포에 뭐가 없어? 구가 없으니까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여기 구청장, 예를 들어 여기 대전 광역시 서구청장 소관청입니다. 대전시장은 밑에 구가 있으니까 소관청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시장, 군수, 청장을 뭐라고 한다? 소관청. 계속 이 지적 소관청을 줄여서 그냥 소관청 이렇게 얘기해요. 소관청. 항상 기억할 것, 시장, 군수, 청장. 거기 말 읽으면 더 머리만 아파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청장 가로 안에 읽으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토지 표시 여섯 가지 무조건 남겨야 됩니다. 자,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있다고? 여섯 가지. 자, 먼저 소재, 지번, 지목, 토지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 토지 표시라고 그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소재는 행정구역 명칭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지금 여기 서구 둔산동이죠. 요 둔산동 여기까지가 소재야. 이게 이때 동은 행정 저 법정동을 말하는 거예요. 법정동. 행정은 행정상 1동 2동 나누거나 명칭이 다른 것도 많아요. 또 몇 가지 동을 묶어서 하나의 동쌈을 관리하는 게 지금 행정동이라고 그래. 여기 지번 부여할 때는 법정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번. 둔산동의 수많은 토지에는 그 중 몇 번째냐? 이렇게 숫자, 아랍의 숫자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번은 주소와 구별해, 주소. 지금은 주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번이라고, 지번. 지금 도로명주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찾아올 때 거기 지번이 몇 번지요? 왜냐하면 토지를 딱 찍고 가려고 물어보면 도로명주소와 섞여서 막 얘기해. 그러면 안 나와. 어딘지 몰라. 하나, 도로명주소를 얘기하던가 지번이면 집을 딱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걸 뒤섞어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주소는 토지 표시가 아니야. 이건 주민등록상 어디 거주하냐 이거 얘기잖아. 토지 표시는 지번을 얘기해. 지번. 토지에 붙인 번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목.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예를 들어 건물 질 땅 대냐 또는 뭐 주차장이냐 주유소용지냐 잡종지냐 뭐 이런 걸 지목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경계나 좌표는 이거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표에 나타나. 그래서 토지 모양을 도면에 그릴 때 이렇게 경계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기서 요 노란 선 요거를 경계라고 그래. 경계. 그러면 경계는 요 꺾인 점들 경계점이라고 그래.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 즉 선인데 이 선은 어디에 있냐? 도면 위에 있어. 도면 위에. 지상에 있는 뚝이나 담장이 아니고 도면에 등록된 선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 그 다음에 좌표값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요 점들이 값을 좌표값으로 1대1로 대응된 좌표값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은 요 안에 넓이 즉 토지 수평면의 넓이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500제곱미터다. 그러면 요 넓이가 얼마냐? 실제 굴곡은 있지만 이걸 도면에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 요 안에 넓이가 얼마냐? 수평면 넓이를 면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 여섯 가지 꼭 기억할 거. 그 다음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인데 인위적으로 자른 거. 인위적. 인위적으로 잘랐다는 것은 뭐예요? 자연적이지 않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구입한 법적인 개념으로서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기로 시간에 배우는 핵지와 구별할 것. 지번 아까 얘기했듯이 필지에 부여한 번호를 말하고 지번 부여지원 동리에 준한 지역 동리. 지번 부여지원 동이나리. 이때 동리는 법정동을 말한다. 그래서 법정동. 행정동이 아니다. 행정동이 아니고 법정동을 말한다. 법정동. 그 다음에 지목은 아까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 등록한 걸 말한다고 있고요. 주된 용도. 용도 지목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계점은 이렇게 굴곡점. 밑줄죠. 굴곡점. 꺾인 점. 이거 굴곡된 꺾인 점이에요. 경계 한 번씩 꺾인 점들인데 이것은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걸 도해 형태로 나타났다. 지적도 의미가 된 도해 형태로 나타나고 경계점 좌표 등록표는 좌표 형태로 표시합니다. 굴곡점 이게 바로 경계점을 말해. 경계점. 요 경계점이 지금 4개 있어요. 이런 경우 저렇게 경계점. 경계점. 그다음 경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필지를 경계점과 직선 연결한 선이라 그랬지. 선. 면적은 수평면의 넓이. 지적 공부 8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지적 공부 8가지. 지적 공부는 8가지만 말해. 나머지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지적이란 공적 장부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5가지 먹고 들어간다고 했지. 어떤 거?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거 협의 대장이라고 그래.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라고 그래.
여기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 네 가지다가 전산 처리한 것, 즉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것, 전사화된 지적공까지 포함하면 총 다섯 가지 먹구들하는 거. 이거 말고 공유지연 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조합표 등록부 이렇게 세 가지. 공유지연 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조합표 등을 포함해서 이 여덟 가지를 뭐라고 한다? 지적공부. 지적공부. 이 여덟 가지 아닌 건 지적공부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 없는 거, 부동산 종합공부 없네, 연속 지적도 없네, 또 결번대장 없네. 여기 없는 건 지적공부 자체가 아니에요. 여덟 가지.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연속 지적도는 거기 측량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적 측량하지 않고 전사화된 도면 파일을 이용해서 경계점들 직선 연결한 도면, 저기 연결한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측량을 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것과 연속 지적도. 일반 지적도가 아니고 지금 뭐라고? 연속. 앞에 이게 붙었어. 연속. 일반 지적도는 지적 공부잖아. 연속 지적도는 어떻게 만들었다고?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고 나중에 지적 측량 활용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으며 지적 측량 활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부동산 종합 공부에 수록되는 자료 네 가지 기억합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지금 지적 공부가 아니라겠지. 부동산 종합 공부. 여기에 수록되는 거 네 가지 용어정에서 나온 거.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정보. 이 네 가지 언급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런 것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 종합 공부. 그럼 토지 이동 별표하시고 지적에 쓰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토지 이동이라고 보면 돼. 자, 소관청, 뭐 지적 공부, 토지 표시, 토지 이동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게 토지 이동. 다른 데서 쓰질 않아. 이건 오로지 지적에서밖에 안 쓰는 단어야. 이동이란 건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고. 지진 나서 땅이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포크레인을 땅을 떠다 저쪽 옮겨놓겠습니까? 이게 토지 이동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란 뭐냐 물어보면 토지 표시를, 아까 토지 표시 몇 가지?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얘기해야 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토지 이동의 종목을 물어보면 종목 어떤 게 있느냐, 종목 새로이 정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해요. 없던 땅이 새로 생겼다, 바다를 막아서. 그냥 변경 관련된 건 뭐냐, 첫째 등록 전환, 중요한 개념입니다. 등록 전환은 임토라 있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 옮겨 등록해야 돼.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건 해당 않고 임토 순서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임토 이렇게 가야 돼. 그다음 토지 분할. 분할이라 하면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거야. 나누어서 등록한다. 분할. 우리가 지적에서는 분할을 합니다. 등기하면 분필 등기한다고 그래. 용어가 달라져요. 분할. 그다음에 토지 합병. 지적에서는 합병을 하지만 등기하면 합필 등기라고 그래. 용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합병은 거꾸로 반대로, 분할 반대로 한 거야.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 합하 등록한 것. 합병 문제 나면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되고. 합병에 측량하지 않는다. 자동으로 따라가야 돼. 그냥 합병 측량을 통하여 이런 말 다 집어넣어. 일부러.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는 걸 옆에 꼭 써놓고. 합병과 측량은 상극관계. 합병한 말이 나면 지적 측량한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그 다음에 지목변경. 지목변경 등록된 지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목변경 바꾸어서, 등록된 지목을 바꾸어서 등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지목변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특수한 이동사의 축척변경. 이 축척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축척변경은 이건 지적도에서만 문제예요. 지적도에서. 임야도에서는 없어.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도면을 정밀하게 하려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작은 축척을 큰 축, 이렇게 가야 돼. 방향이 거꾸로 가면 또 다 틀려. 그럼 무엇이 작은 축척이냐. 예를 들어서 1200분의 1에서 500분을 왔다. 이게 바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꾼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말수와 관련된 것이 등록 말수가 있어요. 등록 말수. 등록된 토지를 이제 등록 말수한다. 왜? 더 이상 등록된 토지가 아닌 걸로 됐다. 바다로 바뀌었다. 바다로 돼서 이제 등록 대상이 아닌 게 됐다. 바다 밑으로 잠겨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토지등 사유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요약지 그거 보면 토지등 개념 토지 표시 여섯 가지를 새로 정하나 변경 말소하는 건데 그 사유 중에 신규 등록 바다를 막아서 새로 생겼다는 거야.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찾아냈을 때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등록 전환하면 임토로 간다.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당 지적도 그래서 임토로 가지 않고 토임으로 간다든가 즉 토지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꼭 세트 메뉴 항상 세트 토지 대장이 나오면 지적도가 한 세트야 이렇게 임야 대장이 나오면 임야도 세트야 왜 이러냐면 임야 대장을 만들려면 먼저 측량을 임야도를 만들어야 대장이 만들어진 것이고 토지 대장을 만들려면 먼저 토지 측량 지적도부터 만들어야 돼 지적도가 만들어져야 토지 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같이 따라다니는 거 따라다니는 말 알았어요 임야 대장 임야도 토지 대장 지적도 같이 세트 메뉴 따라다니는 거야 그냥 자동으로 갑자기 뭐 토지대장인데 임야도 임야대장 지적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다. 그래서 등록 전환 받고 분할 나눈다는 거죠.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눠 등록한다. 합병 거꾸로 두 필지랑 한 필지를 합파해 등록하는데 반드시 측량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돼.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지목 변경 받고 등록하는 걸 말하고 축척 변경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 순서를 중요해야 됩니다. 그다음 지적 측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지적 측량은 용어가 지적 측량 이런 말이 나오면 두 가지 단어가 따라와야 돼.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는 지적 공부에 여기 이렇게 등록을 한다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이 경계나 잡힐 지상식에 복원시킨다 요 두 가지 토지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요 각 필지 경계 좌표 변경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하고 여기에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측량 기준점은 그렇게 측량 기준점보다 우리 지적 기준점 말해야 돼.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세 가지. 지적 삼각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를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지적 기준점이라고 기준점. 지적 측량을 하려면 땅 위에 기준점이 설치돼 있어야 돼. 없으면 새로 설치해야 돼. 요 기준점을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지적 측량 중에 기초 측량이라고 그럽니다.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뭐라고 한다? 기초 측량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다음 측량 성과란 측량 결과물, 측량 성과라고 그래.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요 정도만. 자,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를 등록한 절차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